제가 두분 사이에 염치없이 끼었네요. 아니, 우리 PM님 소문이 워낙 대단하셔서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꼭좀 뵙게 해달라고. 아, 예. 이쪽은 답 없는 김 의원을 구원해 주실 분. 아유, 감독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재미없게. 아니, 그냥 편하게 김 과장이라고 부르십시오. 스카이 스포츠. 프로스포츠 사설 도박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크지는 않고 그냥 조그만 회사입니다. 사설이면 불법 도박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도박이라는 게 운과 실력이 모두 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 같은 일이다 보니까 간혹 저희 딜러 같은 사람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게임을 주도해보자고 하셔서. 남현기 회장이라고 스카이 같은 회사를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냐고요? 저는 회장님 말씀 전으로 왔습니다. 김희현 선수 우리 쪽 플레이어로 고용해 볼까 해서요. 다음 경기 선발로 써준다는 게 이런 뜻이었습니까? 승부조작! 내가 아무리 천하의 개새껴도 내 선수 매수는 안 하지. 김 의원이야. 내가 아니라 김 의원이 문 거라고. 네가 하라면 하겠대. 거 죽어도 네가 지 에이전트라고. 개소리 더 남았어요? 앉아봐. 앉아 뭐라고? 1이닝 2볼넷. 심플하죠? 처음엔 우리 이렇게 쉬운 걸로 갑시다. 예? 김희현 선수 이번 시즌 9이닝당 볼넷이 7.2 안팎으로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선수가 한 5회쯤 돼서 볼넷 두개 던졌다고 의심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말다 하셨어요? 구단에서 김 의원이 방출 논의 중이야. 남 회장님이 지금 김 의원이 살길 열어주겠다는 거잖아. 야구밖에 모르는 김 의원이 너 진짜 모른 척할 거야? 개소리 작작들 좀 쳐하세요. 내가 추잡해서 들을 수가 없네. 어유, 일찍 오셨네. 차안 막혔어요? 아버지, 여기 백반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래요. 뭐예요? 빨리 이쪽으로 와서 앉지. 서울서 여기가 제일 누다가 맛있는 밥집이에요. 그죠, 아버지? 너한테만 그렇지. 앉아. 남 회장은요? 그분이 워낙 다사다망하셔서 저만 보냈어요. 그 보내주신 플랜은 잘 봤어요. 아,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네. 이건숙이요? 3년 전까지 활동했던 복서입니다. 야, 우리 사업에 관심 없다더니 내가 PM님 선택에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사실 이 승부조작이라는 게 눈에 띄는 축구나 야구보다는 이 복싱처럼 사람들 눈에서 벗어난 종목이 최적이거든요. 내가 PM님 설계를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 물. 아, 여기서는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회장님 단골이라. 먼저 빠른 시일 안에 이건숙을 복귀시킬 겁니다. 이게 제 노파심일진 몰라도 은퇴하기 직전에 김희원과 이건숙은 다르다 이거죠. 경력을 끝장내기에 나이도 재능도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 친구 다시는 복싱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번 그만둔 선수예요. 쓰고 버릴 카드로는 최정 아닙니까? 냉정하시네.
내 플랜에 뭐 불만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이건숙이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관둘까요? 아, 아니요. 아, 역시 소문대로십니다, 김 PM님. 비즈니스맨이세요? 예. 너 가운데 좀 비워줘. 네, 네, 들었습니다. 자, 사실 저희 집은 물맛이 제일 좋습니다. 자, 처음 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더. 아이고, 나한테는 안 해주더니. 하,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 어디가? 아, 먹고 가요. 어르신들 서운하시게. 아, 먹어. 야, 이거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어? 아이, PM님 일찍 오셨네? 아이, 하필 이럴 때 와가지고 내 꼴이 영 우습게 됐네. 아니, 저 아내는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 오셔. 아유,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외근을 해가지고. 앉으셔. 차 좀 드릴까? 호지차 찻잎 있는데 어떻게 내려드릴까요? 아니요, 차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백비탕이라도. 뜨거운 물이 몸에 그렇게 좋대요. 에? 우리 아버지는 이걸 매일 아침마다 드셨어. 근데 환갑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네요. 갑자기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에? 복귀 전 상대 물어본 대놓고 이러고 앉았네. 그런 건 그냥 전화로 묻든가 하시지.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PM님 얼굴을 보죠. 예? 아니, 얼굴을 자꾸 봐야 우리가 친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과장님이랑 친해져야 됩니까? 아, 왜라뇨? 우리가 자꾸 친해져야 다음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야 나도 그 우리 회장님한테 면도 좀 서고. 뭐요? 정말 한 번으로 끝내시려고요? 나는 한 번으로 끝낼 이건숙보다 우리 PM님 선수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던데. 어떻게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무하구나 친구를 안 해서요. 이보세요, 김 과장님. 바쁜 사람 불러놓고 개소리 작작 좀 하세요. 에? 나는 승부 조작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피엠님. 재밌는 사람이구나. 모순의 뜻이 뭔지 알아요? 지금 PM님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복싱 천재를 조작게임에 내보내서 은퇴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희원 선수권도 책임지기로 했고. 근데 승부 조작에는 참여할 마음이 없다. 이게 바로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김희원 선수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두 번 실수는 안 합니다. 난 이건숙한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선수 뜻대로 은퇴를 에이전트 할 뿐입니다. 그러시구나. 뭐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조만간 대만으로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구단 정해졌다면서요. 예. 다행히 테스트 없이 가게 되세요. 계획보다 빨라졌습니다. 해외 진출은 처음이시죠? 예. 아유, 가족들 보고 싶어서 어떡해. 아, 그때 보니까 아드님 진짜 귀엽던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건 압니다. 그 일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아니요. 예? 그 책임지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아, 이제 그 일에 김 선수님 책임은 없어요. 그 김태형 씨가 전부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 손실금 25억을 세 달 안에 갚아주기로 하셨어요. 15억이라뇨? 내가 받은 돈은 5억이었어요. 그럼 그날 나 때문에 입은 피해가 20억이나 된단 말인가요? 아이고, 그것도 좀 사정을 봐드린 건데. 아이, 김태형 씨가 그것까진 얘기를 안 했나 보구나. 아이고, 좋은 후배 두셨다. 응? 아니, 좋은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 자기 선수 빚 갚아주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에이전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절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말이죠, 김 선수님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시겠어요? 기침이 심하시네. 물 좀 갖다 드려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아휴, 아니 어디 모르는 곳에 납치라도 당한 줄 아셨나 보네. 지금 웃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겁질하는 모양인데 그쪽 실수한 거예요. 실수라뇨? 약속을 어긴 건 PM님이잖아요. 우리가 워낙 참을성이 없어요. 의심도 많고. 일종의 뭐 직업병이죠. 지금 좀 아실 줄 알았는데. 아, 하나는 말이에요. 어떻게 엮으셨어요? 예? 아유, 나는 그 PM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예? 나하고는 영 딴판이라 이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자. 회장님한테 사정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정오까지 꼭 입금하세요. 가서 바로 보낼 겁니다. 채무자 이런 데도 좋습니다. 아휴, 내가 진짜 이제 마음이 놓인다. 다음번에 이자 납기 일 놓치지 마세요. 그때는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PM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일 열심히 하세요. 네? 지금처럼. 입 다물어. 이건수 근처에 얼쩡거리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여긴 왜 드나들어? 이거 그냥 확. 잠깐. 오해요. 저도 속이 타서 이릅니다. 김희연 선수 때문에 회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르시죠? 저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번 시합 계획대로 안 되면 저 진짜 팽당해요. 산에 묻힌다고요. 내가 한 번 더 말하는데 이건숙 시합에 손대지 마. 앞에 얼쩡대지도 말고. 솔직히 어떻게 그럽니까? 예? 이 시합 때문에 벌써부터 모인 판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 지금 못 물려요. 이 시합 이건숙이 이기면 그때 저 진짜 죽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이씨. 똑바로 서. 똑바로 서! 이건숙 시합에 손대라고 가서 남윤기 회장한테 전해. 안 그럼 다음 없어. 수 틀리면 시합 그냥 내가 멈춰버릴 거야. 알겠어? 알아들었어? 알았어, 알았어. 제가 회장님한테 전화할게요. 됐죠? 제대로 해. 어차피 갈 때까지 간 인생이야. 거칠게 다뤄서 미안합니다. 이건숙을 위한 특별룸인데 마음에 들어요? 평소에 이러고 놀아요? 사는 게 더럽게 재미없으신가 봐. 네, 요즘 더럽게 재미가 없네요. 생각대로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PM님은 좋아 보이던데, 이건숙하고. 닥치고 빨리 죽이긴 해요. 나 죽이고 전부 끝냅시다.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재미없게. PM님이 죽는 건 어디까지나 이건숙이 경기를 이겼을 경우예요. 그냥 나 죽이고 빨리 끝내자고. 권숙이가 이길 거니까. 그래요? 그 시합은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내 손도 떠났어. 아, 어딜 도망가려고. PM님 절대 못 도망가요. 이번 판은 김희환 대학은 규모가 다르거든요. 배팅액이 역대급이라 PM님 혼자 죽는 걸로는 절대 안 끝나. 야, 이 개새끼야!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한테 친절하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염치가 좀 없네요. 염치? 너 뭐하는 놈이야? 니들 혹시 승부조작 뭐 그따위까 하는 놈들이?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런 독사 새끼들한테 내 딸을 팔아 넘긴 거야? 그리고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형이 너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권숙이 시합 이대로 끝나면 내가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네 인생 내가 골로 보내버릴 거라고, 이 새끼야! 선생님은 풀어주세요. 일본이라고 관계 없잖아요. 관계가 아주 많죠. 이건숙 선수 아버지인데. 아, 부탁이니까! 선생님 좀 놔주자고요. 나 죽이고 끝내자고요. 볼수록 재밌는 사람이네. 응? 아니, 김희연 비투 떠안더니 이번엔 시합 하나 때문에 죽겠다 이겁니까? 이건숙 에이전트라서? 그러면 안 됩니까? 걔가 웃겠네. 제발 이 시합 좀 놔주라고 좀! 우리 같은 새끼들 곁을 때가 아니야. 그 경기를 망칠 자격 누구한테도 없어. 듣기 좋은 말만 하네. 어?
이건숙 쓰고 버리려고 했으면서. 영웅놀이 그만합시다. 배팅 액이 제 예상보다 크다고 얘기했죠. 이 시합 잘만 되면 내가 PM님 짐 빚 제외하고 내가 좀 더 챙겨드릴게. 에? 우리 지금부터 눈앞에 이익만 생각합시다. 에? 심플하게. 선생님, 선생님 지금 경기장으로 가주세요. 가서 따님한테 꼭 전해요. 이번 경기 이기면 내가 진짜 김태형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다음 한두 번 성능이 낫겠죠? 에? 판정승 가면 위험하니까 한 8, 9라운드 정도에서 넉다운. 아시겠죠? 야, 모셔. 선생님. PM님, 운이 좋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풀어줘요. 당신이 이겼잖아. 스포츠에서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과정. 규칙을 잘 지켰는가?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진짜 스포츠 정신이죠. 그쵸? 근데 PM님은 중간에 나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혹시라도 내가 오늘 중으로 자수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제출하도록 다 손써놨어요. 다 죽이고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회장님. 남영기 씨 맞으시죠? 밥 먹고 갈게요.